B의 보수에 관한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이진수에 대하여 E의 보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의 보수는 그 원래의 이진수의 1을 0으로, 0을 1로 각각 바꿔준 거를 1의 보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 10, 100 이렇게 돼 있죠. 7비트입니다. 그럼 1의 보수는 01, 01, 011 이렇게 하나씩 0은 1을 1로, 1은 0으로 바꿔준 것을 1의 보수라고 하고요. 2의 보수는 1의 보수보다 하나가 더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비트가 하위비트, 1비트가 크기 때문에 더한 거죠. 1하고 1하고 더하니까 1, 0 앞에 이제 캐리라고 해서 올림이 하나 발생하고요. 다시 올림이 발생했기 때문에 1, 1 그래서 다시 1, 0이 되죠. 또 캐리가 발생하고 그 캐리하고 0이 더해지니까 1. 나머지는 이제 변동 없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 1, 0, 1, 1, 1, 0, 1, 0, 1, 0, 0에 관한 1의 보수는 0, 1, 0, 1, 0, 1, 1이고 2의 보수는 0, 1, 0, 1, 1, 0, 0이 되게 됩니다. 자, 이진수는 비트별로 배열 변수 bn에 저장이 됩니다. b1부터 7비트이기 때문에 b7까지 1 또는 0이 저장이 되고요. 1의 보수는 1을 뜻하는 on이라는 배열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2의 보수는 이제 2라고 해서 t라는 이제 그런 배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1의 보수 같은 경우는 1은 0으로 0은 1로 바뀌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비트에 대해서 1의 보수의 i 번째 oi는 1 빼기 bi 그러니까 이진수가 1이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되는 거고요. 이진수가 0이면 1 빼기 0이니까 1이 되는 거죠. 2의 보수는 이제 이런 1의 보수 전체에 1을 더하는 건데 이러려면 이제 이진수 덧셈이 필요한데 덧셈이 이진수 덧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뭐 oi, ci 플러스 1, ti, 그다음에 ci 이렇게 되어 있는데 oi는 이제 1의 보수의 한 비트고요. i 번째. 그다음에 ti는 그 경우에 이제 2의 보수가 됩니다. ci 플러스 1은 요 비트의 하위 비트에서 올라온 숫자. 보통 캐리 인이라고 하는데 캐리가 이 ci 플러스 1에 있고, 요 숫자를 더했을 때 생기는 캐리는 ci에 있게 됩니다. 왜냐면, 앞쪽이 숫자가 적죠. b1, b2, b3. 그다음에 o1, o2, o3, t1, t2, t3. 그렇기 때문에 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과 0이 만나면 00이 되고요. 0과 1이 만나면 역시 01. 1과 0이 만나면 01. 1과 1이 만나면 캐리가 발생하죠.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i 플러스 1은 i 플러스 1이죠. 엄밀히 따지면 ci 플러스 1, 이 i 플러스 1에서 생긴 캐리죠. 자기 하위에서 생긴 캐리입니다. ci는 지금 계산에 생긴 캐리고요. 그래서 이제 2의 보수 ti는 1의 보수 oi와 현재의 캐리값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캐리값, 아래에서 올라온 캐리값과 OI가 0110. 값이 다르죠? 다를 때는 요 이진수의 값은 항상 1이 되고요. 1100 같으면 0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의 보수의 값은 1의 보수와 캐리값이 같을 때는 0, 다를 때는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둘다 11로 같으면 캐리가 하나 발생을 해서 윗단계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캐리는 현재의 1의 보수의 자릿수 곱하기 밑에서 올라온 캐리의 값. 둘다 1인 경우에 1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도를 보시면 순서도에 사용되는 변수는 bn, on, tn 이진수, 1의 보수, 2의 보수 그 다음에 c는 캐리를 보관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준비 기호에 이진수 BN, 그 다음에 1회보수 ON, 그 다음에 2회보수 TN 이렇게 했고요. 자, 첫 번째 1회보수로 먼저 바꾸죠. 그래서 I는 1부터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N보다 클 때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I비트, 1비트, 1비트짜리, 2비트짜리, 3비트짜리 각각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BI, 그러니까 이진수 값을 1에서 빼내면 1의 보수가 생긴다고 그랬죠. OI는 1 빼기 BI를 1번, 2번, 3번, 그래서 N번까지 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1의 보수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자,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맨 오른쪽에 있는 하이비트부터 진행합니다. 진행하기 때문에 i는 n부터 시작하죠. i는 n부터 시작해서 i는 i-1 하나씩 감소하면서 되고, i가 여전히 0보다 큰 경우는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끝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진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1의 보수보다 1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캐리를 뜻하는 C에다가 1을 뒀고요. 자, 첫 번째 자리, 자, N번째 자리부터 하죠. TI가 일단 기본적으로 1이라고 둡니다. 기본적으로 1이라고 두는 건 뭐냐면, 캐리와 1의 보수가 서로 다를 경우에 1이라고 그랬죠. 기본값을 1을 두고, 만약에 캐리와 1의 보수가 같아버리면, TI 값을 0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기본값을 1로 두고, 다르면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캐리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캐리는 얘도 1이고 얘도 1이면 1이 되죠. 그래서 OI 곱하기 C 어느 한쪽이 어느 양쪽 다 1, 어느 한쪽이 0이면 0이고요. 양쪽 다 1인 경우에 1이 되는 거죠. 새로운 캐리, 그다음에 2의 보수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보수를 만든 다음에 1의 보수는 첫 번째 자리부터 n번째 자리까지 쭉 차례차례 OI는 1 빼기 BI 식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보수를 만들 때는 N자리부터 1번째 자리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하죠. 자, 캐리가 1인 경우로 이제 시작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서 보시겠지만, 0, 1, 10인 경우는 1, 1이 되죠. 값이 서로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0, 0이 됩니다. 그러니까 1, 1도 0, 0, 0도 0. 다만 1, 1인 경우는 캐리가 발생하죠. 그걸 수식을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i번째 자리는 1이다. 그러니까 10이나 01이나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값이 같다. 11이나 00이면 다시 0으로 세팅해주고, 만약에 둘다 1이면 캐리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이진수를 만들고 출력하게 됩니다. 자, 디버깅 표를 볼까요? 이진수 01010에 대해서 2의 보수가 10110인데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B1부터 B6까지 01010 이렇게 돼 있죠. 자, I는, 자, 첫 번째 요 부분까지는 뭐냐면 1의 보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I는 1부터 5까지 바뀌면서, 이제 마지막 6일 때 끝나죠? 바뀌면서 어떻게 하나요? 이 OI는 1 빼기 BI죠. 그러니까 1 빼기 0, 1 빼기 1, 1 빼기 0, 1 빼기 1, 1 빼기 0. 그러니까 1010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1의 보수입니다. 다섯 번째가 될 때까지는 계속 false의 상태에다가 다섯 번이 다 되면 true가 돼서 그 다음 번 차례, 이게 이제 2의 보수를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왔죠. 자, 이 경우에 C는 캐리는 1로 시작하죠. 자, 요 경우에 이 TI의 I는 어떻게 되나요? 5부터 시작해서 내려갑니다. 5부터 시작해서 1로 이제 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캐리가 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나서 요 TI는 기본적으로 1로 다 잡습니다. 1로. 1로 다 잡은 다음에 이 OI하고 C하고 같으면 0으로 바꿔줘야 되죠. 다른 경우에만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OI하고 C, 그러니까 5의 다섯 번째 5하고 다섯 번째 5가 1이죠. 그다음에 C가 1이죠. 1과 1 같죠? true가 됐죠? 그런 경우는 바꿔주죠. 어떻게 바꾸냐면 to는 0으로 바꿔줍니다.
T1이 0으로 바꿔주고, 이 경우에 C는 어떻게 되나요? 둘 다 OI하고 C하고 둘 다 1, 1이니까 1이 되죠. 지금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순서가 6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7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요 5 다음 이제 4의 경우에 하죠. 4의 경우도 역시 5, 4하고 C하고 비교하죠. 5, 4가 0이죠. C는 1이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T4를 1로 잡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두 개 값이 다르니까 이 값은 바꿔줄 필요가 없죠. 그냥 1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도 하나 빠졌는데 TI가 0보다 크냐 하는 부분들은 이 뒷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 경우도 보면 이제 5, 3하고 C하고 비교하죠. 자, 앞에서 이제 그 캐리를 할 때 보면은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0으로 세팅이 됐고요. 따라서 0하고 1하고 비교하죠. 그럼 서로 다르죠? False니까 역시 1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제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반복하죠. 2인 경우 5, 2하고 C하고 비교하죠. C는 여전히 0이고 5, 2가 0이니까 같은 0, 0이니까 T1을 기본값을 1로 잡았다가 0으로 바꿔주죠. 그렇죠? 0으로 바꿔주고 캐리값은 여전히 0, 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검은색 원번호 7에 0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되고요. 누락된 부분이고요. 7에 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바꿔준 다음에 뭘 하냐면 8에 T, 이거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면 T2일 때 1을 0으로 바꿔주고 나서 계속 할지 말지를 체크하니까 이게 이쪽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마지막 1의 경우도 체크하죠. 5, 1하고 C하고 비교하죠. 비교해서 역시 1, 0이니까 같지 않아서 그냥 1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고 I가 0보다 크냐를 체크를 해서 이제 다섯 번까지 다 했기 때문에 false가 되면 여기에 만들었던 T1부터 1, 0, 1, 1, 0 이렇게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첫 번째 1의 보수를 만들고 두 번째 2의 보수로 만들 때 1의 보수는 첫 번째 자리부터 마지막 자리까지 그냥 와도 되는데 2의 보수는 캐리가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부터 높은 자리로 거꾸로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진수의 성격상 그 캐리하고 일진수, 1의 보수죠. 캐리하고 1의 보수하고 다른 경우에만 1이고 같은 경우는 0이 되고요. 둘 다 1루수 같으면 캐리가 발생한다는 그 규칙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 디버깅 표에서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검은색 번호 7, 0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T는 여기가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8T가 여기 위에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